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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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.얘기를 해야겠지. 아, 사장님, 저 옆, 여기서 밥좀 먹어도 되나요? 새벽 2시인가 아무도 없고. 신이주 찹쌀 선택.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? 그럼 바로 끝나는 거네? 기다려보십시오. 물어보세요. 순대국하고 수육 하나 주세요. 몇 분이신데? 혼자요. 혼자 수육은 많은데? 아, 그냥 주세요. 어차피 뭐 남기면 들고 가면 되니까. 순대국 보통이죠? 네. 순대국 하나 수육 하나. 어떻게 해야 되지? 나머지를 설치를 못 하겠네. 들고 먹을 수 있잖아.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쑥스럽다. 계속 쑥스럽다. 아, 원래 삼각대 용 하나 살라 그랬었는데 못 샀어. 카메라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?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나 해서. 여기도. 더 멀어야 될 것 같은데. 안 볼 것 같은데. 안 돼. 더 멀어야 돼요. 더 멀어야 될 것 같은데. 거의. 어떻게 가야 되지?
너무 멀어도 안 들릴 것 같네요. 빨리 해결 방법 생각해 보십시오. 해결 방법, 해결 방법이었어? 저는 여기다 두면, 이 아래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해야 될까? 방법은요? 방법 알려줘. 뒤에 의자 위에 있는 거가 아니 그게 높이가 안 맞는다니까. 아니 더 멀어야 될 것 같은데. 잠깐만. 아 답이 없어. 마이크 언제 음소거 됐습니까? 난 모르겠다. 어떻게 해야 될지. 나도 모르겠다. 안 된다, 안 된다.
아, 그렇군, 그렇군. 꼭 내가 잘난 척하는 것 같다고 또
그치. 몸이 든든한데 마음은 편한데 어깨에
된다 했어. 물론 비협조적인 사람이 협조를 하는 게 얼마나 좋아. 내가 그날 나가면 문제가 될 거거든요. 왜 나가면 더 생생만 된다. 한 경우도 그걸 바로
또 한 번. 아니, 주저하는 게 아니라, 나도 높이 평가했지만, 오히려 작년에, 작년에 기준으로 그냥 대기로 했을 때, 다음번에는 110, 120이 돼. 이거 얘기하면은 뭐 용지계야 나와, 용지계야 떨어져. 그러니까 플러스 10% 20%는 해줘야 되는 거야. 근데, 내가 10만원 반대 팔아서 이렇게 얘기하냐? 난 누구라도 그러니까 작년에 좀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 뭔가 더 유명해진 건데, 작년보다도 못했어. 이거 싸주시고 운영관에 순덕석이 막 포장해 준비하는 게? 포장 세 개는 순대도? 지금 사드릴까죠? 차가운 거 드려도 되죠? 네네 밥은요? 아 밥은 없어 여기에다가
작년보다도 급등됐어요. 여기에 되게 평가하면 하시고. 사무장이 작년에 재선 방법을 통해서 시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용식기가 나와서 제 도장 장면이 나와서 사장한테도 모르지. 거기를 할 말 없지 않겠는데 도장한테 아니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욕구도 갖다 쏟아서 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따라서 올라타냐고 올라타냐고 어떻게 만났어? 나는 형 전화를 오길래 아 알았다 못나보다 나는 있는 줄 알았어 내가. 아 다 됐나요? 아 다 됐어요? 아 됐어요. 다들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.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군. 이거 설마 땅에다 놓는 다 흘러내리나? 잠겠지? 여기 내 전용석이야 있구만. 여기 커피 한 잔 먹고. 아 잠을 자야 되던데 이제 커피를 먹고. 안 될 것 같은데. 아 저 이렇게 못 생겼습니까? 근데 점점 못 생겨졌네. 점점 못 생겨지고 있구만.
아, 얼굴 크기가 옛날하고 천지 차이지. 옛날 영상 한번 찾아서 봐보십시오. 얼굴이 두 배가 커졌어. 아, 근데 저 먹을 때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? 커피 감성. 아, 하도 쓴댔고. 아, 나는 원래 수육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생각한 건 머릿고기였는데 수육밖에 안 적혀서 나도 모르게 수육을 얘기했네. 아, 48,000원인데 3인분 따로 포장해달라고 그랬어. 4인분 딱 봐도 순댓국 7,000원에다가 수육 2만원인가 보다. 개이득이네. 불쾌했으면 날려먹었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었네. 이득이야. 뭐라도 남았어. 아, 저는 비흡연자입니다. 흡연자로 몰아가지 마십시오. 아, 밖에서 말하기 너무 쑥스럽더라. 안에 들어가서. 다 그렇겠지요? 그죠? 쑥스럽더라고. 안에서 말하기 아주 쑥스럽더라고. 그건 둘째치고, 그건 뭐지? 카메라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. 말해도 안 들릴 것 같아. 가지고 말도 안 했어. 마이크 소리 들고가 없습니다. 그래서 마이크 원래 안 들립니다. 도구가 집에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왜 새벽에 안 자고. 지금 몇 명이 있는 겁니까? 엄청 많은 것 같은데. 아, 264명 있는 겁니까, 저게?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제 포장지에 넣어서 예의 바르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에 버리지 않고. 나도 저런 거 타고 싶다. 조금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? 킥보드에 전동기 달려있는 듯한 그런 거? 아니, 너무 빠르네.
아니 차 속도야. 아니요, 우리 방은 어째 죄다 다 메이플로 연결되냐? 전체가 메이플로 연결돼. 뭐만 하면은 뭐다. 뭐만 하면 또 메이플이다. 현실로 좀 나오십시오. 알겠습니까? 저처럼 밖에 좀 나오시고 그러십시오. 알겠습니까? 아, 이것만 안 들고 있었어도 공원이라도 한번 딱 가는 건데. 공원이나 한번 가볼까, 그러면은. 이것만 갖다 놓고. 어디 공원으로 가드릴까요? 네네. 원하시는 공원으로 가드리지. 어디 공원 원하시나요? 어이구, 어이구. 보이나? 아, 네. 아. 잠시 기다리십시오. 사라라라라라. 오, 왜 화면이 반대로 바뀌었냐? 내가 언제 바꿔놨었나? 아닌가? 내가 비치고 있는 건가? 아, 그러네. 난 반대인 줄 알았네. 아, 이번에 온 공원은 공원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방통행이라 직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턴 해주시고요.
아주 희한하군요. 아, 안 보이는군요, 근데. 여기는 무슨 공원입니까? 금연 공원이지. 네. 저희 집 바로 앞에는 바로 운동기구들이 있는데요. 요게 있고요. 아, 요것도 있고요. 이것도 있고요. 저것도 있고요. 이것도 있습니다. 여기에는 농구 볼대가 있지요. 아, 안 보이나? 아, 옛날에 이거 잘했었는데.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, 안 되겠네. 아,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, 아. 최조 특기생의 위력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군요. 아쉽습니다. 어이구, 아쉽습니다. 아,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? 아, 지금 방송 종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거짓말 한 거 벌써 걸렸습니까? 저 태어나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아, 이제는 방종을 하고 헤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주 쑥스러웠습니다, 오늘. 아, 뭔가 쳐다보는 게 약간 부담되더라고. 근데 저는 봤습니다. 뭘 봤는 줄 아십니까? 아주머니가 두 분의 손님이 오셨을 때 여기서 뭔가 하고 있다. 빨리 안쪽으로 가라. 그렇게 해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바로 3인분 포장해주세요 외쳤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아, 그럼 저는 이제 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고 내일이나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이지요. 12시 지났으니까. 고맙습니다. 아, 인사해. 아, 밝은 데서 하고 헤어져야 되겠구만. 여긴가? 샥샥샥샥샥샥.